안녕하십니까. 김민수의 빨간 펜 시간입니다. 오늘은 또 시장이 상승 출발을 했다가 좀 부진한 모습들을 이어가는데 여전히 아직 탄력들은 그렇게 크게 떨어지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오는 지표들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. 특히 오늘 수출 동향 일평균 29% 이상 증가하면서 반도체와 자동차가 이끌고 있죠. 이런 어떤 지표의 흐름들이 계속 뜨거운 불을 또 계속 지피기 시작하게 되면 여전히 시장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다는 점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그와 함께 오늘은 이번 주도 주요하게 발표될 일정과 여러 가지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들은 오늘 이제 연간 지역 경제 동향이 발표됐는데 별로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될 부분들은 아니죠.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이외에 앞으로에 대한 변화 흐름들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. 또 미국의 1월 경기선행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최근에 그래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죠. 이쪽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반등 쪽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약간 이상기후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은 여전히 또 어떤 지표에는 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2월 달 지표는 또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. 그 밖에 2월 대출 우대금리 중국 쪽에서 발표가 되는데 이쪽은 이 부분보다는 시장에서 계속 인민은행의 유동성 관련된 부분들에 계속 초점이 맞추고 있죠. 일단 약간 예상보다는 위축을 시키려고 하는, 축소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조금씩 더 높아 보인다라는 쪽에서 앞으로 인민은행의 여러 가지 의도와 또 다음 달 가게 되면은 또 양회가 이어져 있죠. 이쪽에 따른 여러 가지 흐름들도 연장해서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. 그와 함께 화요일 날 같은 경우, 내일 같은 경우는 일단 소비자 관련된 소비자 동향조사 발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. 마찬가지로 미국도 2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되면서 소비자들의 동향들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현대차의 아이오닉5가 이제 몇 번 연기가 되다가 이제 공개가 됩니다. 그에 따라서 일단 반응들 그리고 자동차 쪽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들이 어떻게 전장 쪽에 대한 부분들이 바뀌는지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들이 나올지도 한번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. 일단 기대가 됩니다. 네, 그런 쪽에서 또 MWC 상하이 2021이 개최가 됩니다. 그래서 일단 글로벌 두 번째 모바일 전시회 쪽으로 아시아에서 열리는 것은 최대 규모죠. 근데 삼성전자가 참가해서 특히 이제 하반기에 보여줄 여러 가지 전략적인 스마트폰이 어떤 쪽으로 나갈지 한번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중에서 소비자 관련된 쪽에 대한 동향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은 여전히 지금 부진합니다. 아직 80대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인데 이번에는 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살짝 턴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부양책과 관련된 현금 지급이 추가로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오겠죠. 한국도 지금까지는 살짝 또 2차 대유행 때문에 좀 주춤했다가 다시 한번 100대 이상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국내 관련된 소비 쪽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눈여겨봐야 되는 흐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. 그와 함께 또 2월 23일 날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빅히트 엔터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. 아마 작년보다는 올해 실적에 대해서 더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연기금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적으로 좀 나오고 있죠. 이에 따른 변화도 한번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그와 함께 24일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어떤 주요 지표 중에서 기업 경기 실사지수 그리고 또 무역 관련된 지표들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. 근데 일단 BSI 관련된 쪽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중국의 지표와도 같이 연관성이 있겠죠. 근데 중국 지표는 일단 고점대에서 약간 둔화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 쪽은 그나마 중국 말고도 글로벌 여러 가지 또 쇼티지에 대해서 가장 강점을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다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일단 턴하기 시작하는 모습들인데 이 부분이 계속 고점을 경신해서 나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주식시장 쪽에는 긍정적이겠죠.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그와 함께 또 수요일 날 같은 경우 신규 상장되는 종목이 두 종목이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름이 좀 긴데요. 일단 반도체 쪽의 노광 공정장비 쪽과 함께 FST가 최대 주주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 쪽에서는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C랩이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동영상이 이렇게 많이 있는 가운데 거기서 내가 원하는 동영상을 찾는다라고 했었을 때 어떤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를 어떤 대용량 영상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다는 쪽에 강점이 있습니다. 성장성은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주목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. 또 이날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공청회가 있는데 이쪽에 대해서 또 무게가 실리게 되면 관련된 또 세종시 관련주죠. 이쪽도 살짝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쪽도 일단 일정과 관련해서는 염두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 밖에 미국의 실적 발표 쪽에서 엔비디아 또 지금 핫하게 떠오르는 비메모리 관련된 GPU 쪽이죠. 그러다 보니까 그래픽과 관련된 쪽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얘기를 할 걸로 보여지는데 지난주 저희가 빨간 펜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게 메타버스죠. 그와 관련된 쪽에 또 하나의 중심적인 종목이다라는 쪽에서 앞으로의 실적과 변화들 계속 확인해야 될 대표적인 회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.
그와 함께 2월 25일 목요일날은 또 금통위가 열립니다. 일단 금통위에서는 별로 뭐 금리와 관련된 얘기를 특별히 기대할 건 없는데 올해 한국의 또 어떤 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, 특히 백신과 관련돼서 그 이후에 대한 어떤 효과들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그 밖에 또 신규 상장되는 회사가 유일 에너테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. 2차 전지 관련된 또 설비, 어떤 장비 관련된 회사죠. 그러다 보니까 또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그 밖에 미국의 4분기 GDP 관련된 얘기, 1월 내구재 주문 발표가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또 하나 앞서 엔비디아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또 주목해야 될 모습들이 이제 기술 개발 관련된 쪽에 온라인 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앞으로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들, 특히 5G 솔루션과 관련된 GPU 기반의 여러 가지 변화를 또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변화가 또 주된 변화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또 시장에도 미치는 여러 가지 반도체에 대한 역할은 또 커질 수가 있겠죠. 이런 쪽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. 그 밖에 또 2월 26일 금요일 날은 일단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국내 첫 접종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. 아직 누가 먼저 맞을지, 뭐 대통령이 또 먼저 맞아야 되는 게 아니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논란도 있는데 그보다도 백신이 이제 들어와서 우리나라도 맞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백신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겠죠. 이런 어떤 처음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또 코로나 피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또 한번 같이 연결될 수 있을지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. 그 밖에 또 뷰노라는 회사가 신규 상장이 됩니다. 이번 주에만 벌써 3개 신규 상장이 되죠. 그래서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기기 솔루션인데 아직 그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살짝 드는데 일단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. 그 밖에 금요일 날 같은 경우 K뉴딜 지수에 대한 정기 변경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어떤 K뉴딜과 관련된 편입되는 종목들 이쪽이 좀 더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들인데 카카오 게임즈가 편입되고 펄어비스가 제외되는데 좀 세부적인 내용으로 보게 되면 일단 솔브레인 LNF가 편입되는데 최근에 솔브레인에 대한 리포트 많이 나오고 있고요.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쪽에서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그 밖에 또 편입되는 종목 쪽으로 보게 되면 신풍제약 녹십자가 또 바이오 쪽에 편입되는데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. 그리고 인터넷 쪽에서는 에이스테크가 편입되고 알소프트가 편입되는데 한번 시세가 낮기 때문에 일단 에이스테크 쪽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. 그 밖에 게임 쪽에서는 넵튠이라는 회사가 편입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회사는 또 어떤 배틀그라운드의 개발사 이쪽에 대해서 지분을 갖고 있죠.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살짝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쪽도 눈여겨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. 그 밖에 금요일 날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실적 발표가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항공주와 관련된 항공 우주산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그대로 실적도 양호하게 나오는지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그 밖에 미국의 개인소득 소비지출이 발표될 예정인데 이쪽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그냥 딱 보셔도 정체입니다. 이 정체에서 일단 지금 개인소득은 그래도 그나마 변화가 어느 정도 회복세로 들어오기는 하는 모습들이 뚜렷한데 이 부분만 어느 정도 반영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지출도 다시 따라 올라오기 시작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다라는 쪽도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변화 요인들 체크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 주요하게 바라봐야 될 여러 가지 지표들 그리고 일정들을 살펴봤는데요. 그런 관점 쪽에서 아직 시장에 뚜렷하게 어떤 시장을 견인할 만한 모습들은 없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3,100선 중심의 변화 요인들을 한번 또 계속 확인하는 그런 한 주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.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.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